안녕. 나야, 자. 제가 이렇게 나야다. 잘생겨져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브이라이브를 봤는데 많이 못생겼더라고요. 이제 좀 잘생겨져서 돌아왔어요. 안녕. 민기예요, 민기. 안녕, 안녕. 다들 우리 티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냐고. 내가 보고 싶어서 왔잖아요. 아,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공강이지롱. 아, 그럼 비대면으로 수업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 생각은 항상 해주셔야죠. 이터널 선샤인 안 묻다고 있었어요. 이터널 선샤인 어디 안무가 제일 어려워요? 오케이. 어디 안무가 제일 어려워요? 대면이라고? 아. 시험 치고 왔어, 민기야. 수업 중인데 이걸 보고 있다고요? 밥 아직 안 먹었고, 이제 좀 이따 라디오 같이 가는 멤버들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애들끼리. 제가 이렇게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올해는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저희 티니분들 조금이라도 얼굴 제 얼굴 보면서 힐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또 왔습니다. 고맙죠? 고맙지? 고마워요. 아, 백신 맞았다고. 백신 아프죠? 저도 1차만 맞았는데 저는 그 잠이 많이 오더라고요. 잠이 조금 많이 오고 그냥 그것 빼곤 전 딱히 없었어요. 두두두 아직 뭐 먹을지는 안 정했어. 뭐 먹을까? 원래 잘 자긴 하죠. 근데 제가 백신 맞고 한 14시간, 16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잠만. 그래서 멤버들이 기절한 줄 알았대요. 우영이가 저한테 그때 얘기했었나? 멤버들이 기절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TMI요? 오늘 라디오가 있죠. 저희 이제 성화영이랑 이제 산이랑 이렇게 두 멤버랑 같이 라디오를 하라고 합니다. 혼자서 방은 계속 쓰는 거 어때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아, 이제 이거 브이앱 끝나고 밥 먹고 바로 스케줄 가려고요. 제가 덕방 브이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아직 활동 중이니까 끝나고 하려고요. 치우고. 뭔 느낌인지 알죠? 이해해 주세요. 아직 점심 안 먹었어요. 뭐 먹을까? 나뭐 먹을까? 나뭐 먹는 거 보고 싶어? 아웃핏 좋다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뭐, 티한 갠데? 아, 요즘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내가 8kg 정도, 8, 9kg 정도 뺐잖아요. 근데 제가 2kg 정도 쪘더라고요. 그 대자보 끝나고, 아, 나 이제 진짜 열심히 했다. 조금만 먹을까? 이래서 먹으니까 살이 좀 쪄서 버렸어. 근데 아직까지는 안정 몸무게예요. 더 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제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그 우리 회사 팀장님이 다이어트 도시락을 이렇게 냉동실에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어요. 아,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이랑 동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니저님, 아, 나랑 밥 먹자 했는데 매니저님이 안 먹는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아, 나뭐 먹지? 이러다가, 아,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자 해서 처음 먹어봤는데, 와, 맛있더라고요. 칼로리도 작고, 와, 아주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나쁘지 않아요? 흰머리, 빨간머리 중에 어떤 머리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냐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이렇게 센 색깔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 흰색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괜찮잖아요? 우리 티니는 뭐가 더 좋아? 네, 어떤 머리가 더 좋아? 네, 저희 지금 매니저님이 제가 아침 햇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와 주셨어요. 저희 오래 매니 진짜 오래오래 계셨던 그 매니저님 아시죠?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저희한테 없으면 안될 존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풀리고 마주 이렇게 보면은 이쁜 말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우리 티니는 이쁘고 그다음에 상냥하고 다 좋으니까 우리 같이 이쁘고 행복한 말만 하자고요. 좋죠? 이 시기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 시기에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요즘 제가 노래를 잘 너무 많이 추천해드려가지고 추천해줄 게 없어. 추천해줄 게 없어 이제 더. 이걸 어떻게 읽지? 그 포스트 말론의 그 뭐뭐뭐 크루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 요즘에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에 아도이 분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그 공연에서 한번 겹쳐가지고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지만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인사를 못 드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밴드 아도이 분들 노래를 요즘에 많이 듣고 있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또 다시 들으니까. 아, 시티팝 감성이 요즘에 조금 그 쌀쌀한 게 도져가지고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티니는 밥 먹었어? 맛있는 우동 먹어요. 생각해 볼게, 내가 뭐. 추천은 해주지만 뭐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니까요. 오늘의 TMI 라디오 가요 좀 이따. 오호, 나 지금 한가해. 야, 방금 아도이 노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 노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이 민기 브이앱 해달라고. 저도 산이랑 하고 싶은데 산이 나랑 하자고 해야지 하죠. 맞아. 난창 브라고 그래. 아, 트윈타워 라방도 해야죠. 할게 많네. 아,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SNS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챌린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일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별그램 이런 SNS에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싶으신지 궁금해가지고 난 티니가 원하면 다 해주고 싶어가지고 어때요? 그런 거 보고 싶어요? 하이어 투데이 굿 투데이 역삼동 V앱도 보고 싶다고. 역삼동이면 산이 윤호 민기 홍중이죠. 이렇게 네 명 절대 못 모아요 제 생각에. 네 명은 절대 못 모으고 제가 한 명씩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로 살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다. 저 오징어로 살게요.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오니까 좋죠. 저희 V앱 이렇게 항상 만들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도 제가 오니까 되게 좋을 거예요. 맞죠? 클립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데자뷰에서 이터널로 돌아온 민기거든요. 원래 데자뷰 때는 이렇게 계속 머리 올렸는데 일부러 이터널 때는 머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요즘 팬분들이 춤은 몇 살 때부터 배웠냐고? 저 중학교 1, 2학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올드스쿨을 많이 했었죠. 이렇게 힙합 노래에 맞춰서 프리스타일로 막 이렇게 추는 춤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핫하잖아요. 그 뭐지? 춤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클립으로 이제 봤는데 이제 멤버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와 저도 그때 시절에 막 생각나더라고요. 막 저지 앞에서 막 춤추고 그랬던 게 엄청 막 떨려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아 오랜만에 아 또 이렇게 연습이나 한번 해볼까?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재밌습니다. 민기가 생각하는 춤의 매력은? 저는 춤의 매력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음악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이런 예술 분야에서 뭐든지 그 배움의 과정에서 조금 더 넘어가고 자기만의 색깔을 찾으면 그 사람의 뭐라고 춤은 그 사람의 춤 같고 어떤 랩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의 그림 같은 자기 것이 만들어진다는 게 조금 매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예술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기 늑대 도베르만 포즈에 저 아기 늑대 도베르만은 늑대랑 도베르만 합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어울려요? 리폼 많이 해달라고? 리폼 이번에도 준비 중인 의상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저희 스타일리팀이랑 만드는데 제가 막 그렇게 공개를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행복한데 그 찍기가 귀찮아가지고 잘 공개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러면 제가 만든 것들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액세서리요? 요즘에? 저는 요즘에 항상 팔찌를 많이 차고 다녀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차고 다녀요. 반지도 끼는데 요즘에 제가 원래 모자를 되게 많이 모았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조금 더 특이한 모자를 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밥 아직 안 먹었어요. 밥 안 먹고 우리 티니랑 잠깐이라도 보려고 온 거라니까. 나 잘했지? 요즘 자랑거리가 뭐야 애기야? 자랑거리? 자랑거리?
자랑거리가 딱히 없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 당연한 거겠지만 되게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노력보다는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 주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당신과 닮은 캐릭터는요? 닮은 캐릭터? 닮은 캐릭터가 거기 저랑 닮은 분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가사 한 줄. 이번에 제일 좋아하는 가사 한 줄. 이번 곡에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에이티즈 이번 곡. 페릴라카두 얘기를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제가 사실 이 페릴라카두 같은 가사가 제가 복귀를 준비하면서 저희 팬분들한테 우리 티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썼던 거거든요. 뭐 I want to your love so bad 멈출 수 없어 이 편도행 열차는 너만을 위해 왜 속도는 가늠이 안 돼 왜 Never give up I can't give up But I'll be saving your love 이런 도착했어 나 달려왔어 이제 네 거야 이 모든 것 우리 티니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꾹꾹 감아서 쓴 거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이제 우리는 편도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의 마음, 내가 티니한테 가는 마음은 편도행이다. 그리고 나 진짜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좋아해 달라. 진짜 이런 뭔가 단순하고 우리 티니 분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게끔 좋게 쓴 마음으로 쓴 거예요. 종호 생일 선물로 뭐 사줬냐고? 종호가 진짜 갖고 싶은 거 사줬어요. 근데 얘기는 못 해줘요. 비밀이니까요. 그 되게 뭐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걔가 좋아하기를 시켜줬는데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궁금한 거 있어요? 가상으로 안아줄 수 있냐고? 안아줄 순 있죠. 일로 와요, 일로 와. 내일 중간고사 몇 번으로 찍을까요? 하하하하. 공부를 포기하셨나요? 저는 나 몇 번으로 찍었지? 저는 이렇게 했어요. 팔찌요. 뭐 일부러 많이는 착용 안 했는데 이 정도만 했습니다. 이 지금이 중간고사 시즌인가? 10월달인데? 수능 준비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아, 저 이제 나이가 되니까 잘 모르겠네. 검은 머리. 아, 저 검은 머리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밝은 계열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나를 검은 머리로 만들지 마라. 나 탈색했단 말이야. 할로윈 의상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저 엄청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죠. 이게 찍었나? 우리가 할로윈 영상 그 뭐지? 뭐 하고 싶다고 안 찍었을 거예요? 안 찍었네. 아, 안 찍었구나. 저는 그 뭐 이거 어디에서 얘기했지 그러면? 어디에서 얘기했었었는데? 뭐 할로윈 의상하면 뭐 하고 싶냐고. 저는 그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이거 말씀을 드릴까? 진짜 참신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뭐 토르를 하고 뭐 어떤 친구가 해리포터를 한다 하면 저는 그 토르의 그 뭐냐 망치가 돼보고 싶고, 아니 해리포터 지팡이를 한번 제가 채추지 않아요? 제가 지팡이가 되는 거죠. 요러고 나쁘지 않죠? 그렇습니다. 두두두 지팡이요. 네. 나쁘지 않죠. I love you so cute. 많이 하트해 주세요. 네. 종호 생일 MD가 팔찌라고 저는 만들진 않아요. 삽니다. 예. 네. 거대 지팡이죠. 보조개 보고 싶어요. 저가 보조개가 되게 많더라고요. 봐봐요. 한 다 여섯 개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많죠? 예, 조금 특이하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특이하죠, 특이하죠. 특이하다고 하십시오. 당장 특이하다고 하십시오. 대답을 하십시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터널 선샤인 뮤비 비하인드를 알려달라고. 제가 뮤비 비하인드를 알려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의 처음으로 제가 이미지 컷을 찍었었어요. 네, 이렇게 많은 분량 때문에 나오진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거를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밑에서 진짜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끌어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진짜로 서 있다가 딱 앉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찍었었었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촬영이 되게 저한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뮤비를 보고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 화면에서 등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화면에서 싹 등장하는데 그게 보면서 오! 화면에서 등장을 한다고? 어, 대박이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화면에서 밖으로 화면 밖으로 나가면서 끝났나? 이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신기하다 이랬죠. 오늘도 파이팅 민기. 오케이 파이팅. 아우 네, 댓글도 읽어주세요. 읽었어요. 와, 오빠는 벽과 같아요. 완벽이라고. 아, 네. 감기 안 걸렸어요. 오빠가 요즘 빠진 게 있나요? 빠진 거라. 저 요즘 숙소에 있는 안마의자에 빠졌어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는 뭐예요? 저는 그 달의 연인 보보겸심녀가 있어요. 보보겸심녀? 그거 있는데 맞나요 이거? 어쨌든 그거 재밌어요. 저 그거 한 두 번 봤는데 울었습니다. 쇼미더머니는 클립으로 좀 봤어요. 실제로는 못 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어우 재밌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미노. 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무엇인가고. 이겁니다. 이거 아침 햇살 많이 먹어요. 아침 햇살? 아침 햇살을 많이 먹으면은 이제 제가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1, 2분만 좀 더 하고 제가 스케줄 하고 밥 먹고 스케줄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밥 먹어야 되니까 인정? 인정. 밥 먹어야 되잖아. 그 블락비 선배님 노래 중에 전 떠나지 마요 되게 좋아해요. 모닝 선샤인. 에? 최근 취미, 최근 취미가 뭐예요? 안마 의자하는 거요. 학교에 있으면은 이거 몰래, 아 점심시간인가요? 공부해라. 공부해. 온라인에서 마지막으로 산 물건 종호생일 선물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크, 기특한 형이죠. 아 이터널 때 우영이랑 아 가위가위보 하신 거 어떻게 하시죠? 뒤에 숨어있는데 가위가위보 한 거 어떻게 알았지? 부대에 있었습니까? 가위가위보 요즘에는 비기는 것 같아요. 계속 아 비기는 게 더 웃겨요. 수업 시간에만 공부를 해야지.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떡해. 가장 좋아하는 랩이요? 가장 좋아하는 랩은 공개가 아직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가봐야 돼서 우리 디니 좀 이따 라디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여긴 가보겠게요. 고마워요. 바이바이.